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장 마감까지의 전략부터 함께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전화 연결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가 함께 하겠습니다. 서용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코스피 지수에서 시총 상위 세 종목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상승 전환을 시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는 결국엔 미국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휴장이다 보니까 메이저 수급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 역시 선물 쪽에서만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현물 쪽에서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시장의 좀 반등은 좀 기술적인 좀 지지대가 형성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2400선과 코스닥 800선은 기술적으로 볼 때도 강력한 좀 지지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자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모습이지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반등폭이 좀 크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과대에 따른 2차전지 종목, 2차전지 섹터들의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중소형단 종목들의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테마성 흐름들만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최근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화되면서 국채 금리 역시 좀 완화되는 흐름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좀 당장 판단하셔서 종목들을 오늘 대응하시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흐름들을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종목들을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시장의 좀 반등이 실제 시장의 좀 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미국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만 하다 한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에서 9일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오늘의 상승이 아무래도 좀 지속적인 것이고 방향을 돌린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고요.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